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원픽 하나 정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팔방미인2가 나왔습니다. 네. 팔방미인이 더 있었나요? 팔방미인이 처음에는 제가 팔방미인1을 할 때는 50%를 얘기를 해드렸죠. 1,500원. 쉽게 얘기해서 1,500원 클럽 관련주들만 얘기했죠. 팔방미인2에는 그것보다 약간 모자라지만 약간 모자라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즉 팔방미인 리스트입니다. 팔방미인 예, 리스트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써주셔도 좋습니다. 아, 댓글까지.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팔방미인은 오늘의 팔방미인은 대한민국에서 영업이익률 30에서 50% 정도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 딱 두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1,500원 클럽, 하나는 1,300원 클럽. 그러면 1,500원 클럽은 지난번에 했죠. 2탄에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송에서 했고, 오늘은 1,300원 클럽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1,300원 클럽 주에 30%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파마리 있었지. 40%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원택이 있습니다. 두 종목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종목, 우리나라의 미용주가 그래도 많이 남기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용주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한 종목 그 반도체주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네. 이번에는 둘 다 미용주입니다. 파마리 있었죠, 원택. 하나는 30%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하나는 40%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지수가 폭락을 했죠. 이 종목들은요. 떨어지다가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저점에서 사줘야 되는 종목이고 조금 더 떨어지면 웬일이니 싸다 하는 개념으로 사줘야 되는 개념들이 바로 파마리서치와 원택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구경을 가보시죠. 자, 원택입니다. 원택은 올리지오라는 올리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6%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으로 레이저 수술기로 수술 이게 프로케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고주파와 관련된 의료기기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브랜드는 올리지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피부 쭉쭉 올려준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다음 원택은 수출 중심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라는 원년을 삼고 있어요. 그 올리지오를 갖다가 태국과 브라질에 수출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브라질 중국 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대가 확장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요거거든요. 올리지오. 원택의 내수와 수출 매주 비중인데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수출 비중이. 예. 네. 2019년 거의 보면은 반 정도가 수출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그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내수가 반, 수출이 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주식을 볼 때는 항상 기업 내용을 보십시오. 이 종목이 과연 매출은 제대로 일어나는 기업인지, 영업이익은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인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팔방미인주들을 자꾸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원택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에 이때가 코로나 시절입니다. 511억.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절이요. 815. 코로나 시절인데도 늘어났네. 2023년부터는 1,100억으로. 그다음에 24년에는 1,600억으로. 매년도 300억씩 뛰어넘는 거죠. 매출이. 그다음에 영업 이익은 그럼 이때는 100억밖에 안 됐어. 영업이익이. 근데 뛰고 뛰더니 이제는 이 올해 24년에 6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치면 40%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20%였다가 30%로 넘어지더니 이제는 40%대로 넘어온 거죠.
이만큼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채는 거의 없는 편이죠. 뭐 54%, 자본유보율이 968%, 자본유보율도 보시면요, 돈이 쌓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21년도에는 670%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960%로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 돈을 쌓아놓으면 기업들은 뭐라 할까요? 아래 R&D 또는 뭐라 하죠? 탐나는 기업들을 사냥하죠. 돈을 쌓아놓으면. 그래서 유보율이 큰 회사들이 좋은 점이 그런 점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금융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악재에 대해서. 네. 자, 원택을 보시면 여기가 2315원서부터 15,000원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대시세. 대시세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이건 대시세라고 하진 않습니다. 2300 개별주잖아요. 개별주가 2315원부터 지금 무려 1년 만에 15,000원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한 5배? 네, 5배 정도, 6배 정도 올라왔다고 볼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라오고 나서 항상 주가는 올라오고 나면 괴리가 생깁니다. 괴리가 생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종목을 신바람나게 2023년에 매매를 했거든요. 수익도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100% 이상 수익을 봤던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맛깔스러운 주식이 된 거야. 이때는 별볼일 없었는데 이때는 높아졌으니까. 대신 지금은 싼 가격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노란 선을 하나 걸어놨는데 요걸 주봉고들이 돌파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박스권 돌파에 성공을 했다. 쉽게 이해하려면은 주봉고들이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달리자는 거죠. 근데 실적은 어때요? 최고의 실적을 매년 내고 있죠. 주가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더 달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목표치를 A, B, C, D,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차례로 단기서부터 단중기까지 목표치를 정해놨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현실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종목이죠. 자, 여기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뭐 하고 있나요? 괜히 매수하고 있죠? 네.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기관들이 매수하는 동안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장세가 문제 있을 때 잠깐씩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원택의 수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관성 매수세도 또 사모펀드의 매수세도 뭐 이런 것들도 믿으셔도 되고요. 기관은 진심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고 넘어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지금 이 원택의 종가가 4월 16일 날그 끝난 것이 얼마냐면요. 원택이 1,600원으로 끝났어요. 1,600원. 1,600원. 1,61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1,500원 전후부터 밑으로 10,000원. 이 전후까지만 1차 매수하고 좀더 아래권이 들어온다면 왼떡이니 하고서 받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목표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0,000원 아래에 사놨는데 15,000원까지만 가도 50%의 수익률입니다. 적지 않은 수익률이겠죠? 꼭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뭐라고요? 1,000원, 얘는 1,000원 300원 클럽 주식이지만 40%의 영업이기 때문에 1,000원 400원 클럽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은 파마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 파마 리서치도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1,000원, 300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국민연금이 7%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시면은 38%인데도 400만 주예요. 무슨 얘기죠? 총 상장 주식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상장 주식수가 적다는 얘기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가볍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미용주들을 국민연금이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 또는 5% 이상을 보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실적이죠. 네. 무엇보다도 제1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국민연금은 이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미용주들의 5% 이상씩 포진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그 원택도 보셨지만 다 국민연금이 55% 이상씩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좋은 회사는 결국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럼 그 배당 수익으로도 국민연금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의료기기 화장품 제품을 갖다 생산하는 재생바이오 전문 회사인데요. 인체 고유의 재생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촉진시키는 PDRN, PN 이런 제조 기술을 갖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공장 설립을 하고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콘주란과 미주란이 대표적인 그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관절강 주사라고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바마리서치가 수출을 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아주 다방면입니다. 여기 점이 찍혀 있는 데들을 보면 다방면으로 수출을 합니다. 한 20개국 정도로 수출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2019년에 수출액이 179억이었어요. 근데 무려 5년 만에 1000억 가까이 되면서 2023년에 5년 만에 1000억 가까운 수출액을 갖다 기록했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남아가 약간 우리도 여행 다녀보면 동남아가 약간 피부 관리에는 좀 뜨거운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덜하잖아요. 이제 여기에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 열풍이 불어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갖고서 어떤 기업이 막그 동남아에 가갖고서 예를 들어서 태국이다, 방콕이다, 거기 가서 론칭 쇼를 한다. 그러면 그냥 성황리에 끝납니다. 성황리에. K-팝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그 후차적으로 가면서 화장품까지 이어지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세는 꺾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기세는. 그 다음에 필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 것들을 갖다가 쓸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다음, 여기 보면은 파마리서치가 리쥬란 상품이 안면홍조 치료의 새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됐고요. 리쥬란 자체가 올해에 수출이 많이 되면서 2분기에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2분기면 지금 4월이잖아요. 4, 5, 6월. 여기 사이에 또 고성장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또 리쥬란 HB 플러스도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그거 외에도 다른 기능까지도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번 모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곳간에 쌓여든 인여금, 바이오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들 있죠? 미용 기업들. 그 기업들 중에서 싼 바가 삼성 바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9조 6천억으로 최다입니다. 그런데 파마리서치도 유보율 또한 장난 아니에요. 최고라고 나오죠? 이런 유보율이 많으면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보율이 많으면 뭐를 한다고요? M&A. M&A를 하거나 제품 개발을 하는 R&D를 하거나 불편하지가 않은 거죠. 증자를 할 필요도 없고 회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증자를 안 합니다. 증자를 안 하고 해봤자 이제 무상증자하는 거죠. 무상증자하고 결국은 M&A나 R&D 이런 쪽으로 가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잉여금을 많이 쌓아놨다, 유보율이 최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도대체 얼마나 쌓아놨는데? 라고 보니까 8,400%를 쌓아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 불과 2년 전만 해도 6,000%의 그 유보율이 8,400%가 된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것들은 10,000%가 되겠죠. 왜? 이유는 계속 벌기 때문에. 계속 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못될 일이 없는 기업이죠. 시장이 나빠도 잘못될 일이 없는 기업. 자, 매출액을 한번 보시죠. 21년, 22년, 바로 코로나 있던 시절이죠. 이때만 해도 1,500억입니다. 1,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원택에 비해서는 매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기업이죠. 규모 사이즈가 좀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0에서 3,100억으로 튑니다. 2024년에는 3,100억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처음으로 1000억 단위로 올라오는 거죠. 1000억 단위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은 36% 정도에 이르릅니다. 거의 40%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아까 원택도 한40% 정도 됐잖아요. 이 종목도 거의 35%, 36%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봐야죠. 자, 부채 비율은 없습니다. 한 15%밖에 안 되는, 17%밖에 안 되는
그런 개념이고,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팔방미인주들 있죠? 팔방미인주들은 여러분들 리스트에 딱 보유를 해놓으세요. 그랬다가 이 종목이 떨어져서 싼 가격이 오면 매수해주면 그냥 수익이 나옵니다. 자동입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예. 그런 개념으로 리스트를 만들라고 제가 팔방미인주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죠. 파마리서치. 자, 이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5만 5천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올라가서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3배 정도 올라간 뒤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폭이 9만 원입니다. 15만 8천 원짜리가 9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야, 실적 좋은데 왜 떨어졌어? 장세 영향이나 주변 여건들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바로 추세의 지지선을 깨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과다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주식은 계속 주구장창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매도의 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물이 좀 쌓이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반도체주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왜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해갖고서 5단이나 6단 정도 떨어지는 거를 주봉상으로 보신 적이 있었죠. 네. 네. 대시세를 보인 종목들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런 종목들은 떨어져 봐야 하나, 둘, 셋밖에 안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크게 안 떨어지는 거죠. 네. 다른 종목들은 저 아래까지 10배 떨어지고 그러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싼 가격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기관이 됐든 외국인들이 됐든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요 자리를 잘 보세요. 지금 지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 종목들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서 뭐가 보이냐면 주봉고도리 돌파가 보입니다. 그래 너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데 올라오더니 이 라인을 돌파했네. 지금 장이 어떤 장인데 이 라인을 돌파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만 원 잠깐 찍었다가 A 라인 있죠. 요 라인 잠깐 찍었다가 밀려 오늘도 밀렸는데요. 4월 16일 날 밀렸다가도 다시 또 찍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힘이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실적은 대박인데 주가가 떨어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13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 좀 매수하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12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줍줍을 하는 겁니다. 줍줍. 이렇게 줍줍을 해두면 여기까지는, 이 고점 돌파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볼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물론 단기로도 사팔사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서 중기적인, 단중기적인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까지도요, 실상은 누가 많이 매수를 하냐면, 아까 사모펀드 얘기를 했는데, 요 종목은 사모펀드하고, 펀드하고, 누가 많이 매수하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합니다. 기관들과 사모펀드가 바로 이 파마리서치라든가 미용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수급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결국 올라가기 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팔방미인주 두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리스트에 추가를 해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은 2차 전지는 4분기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파마리서치나 원택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김용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